교차 같은데? 어.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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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세요, 타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와, 아이고. 주단태 하윤철. 죽여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뭐야? 내일 안에 다른 데로 치워버려. 까불면 죽는다고 했지. 나 벌 받나 봐. 나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무장해제. 무장해제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퇴근하면 댁으로 가시는 건데? 집으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제가 퇴근길로 저기 모셔다 드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집이 근처에 하나 있는데. 어? 아, 요쪽이. 아이고. 그쪽을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러면 공연 끝나고 댁으로 바로 가세요? 아니면은 한 잔씩 아쉬우니까 걸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이제 이 시간 제한도 있었었잖아요. 한때 맞아요, 맞아요. 10시로 시간 제한.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다 그땐 그냥 무조건 다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술? 네. 혼술도 할 때 있고 집에 가서 어떤 동생들이 한 대 먹을 때도 있고. 아, 그... 아니, 그 별명이 있으신데 엄빠래요, 엄빠. 엄빠가 뭐야? 나래빠처럼 엄빠래. 아, 엄빠가 있어요, 집에? 어, 빠래, 빠. 엄슐랭에 엄빠를 갖고 있어요. 엄슐랭에,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식가들이 많아요. 그치, 또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은 이제 불러서 한두 잔씩 걸치시고. 아니,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오늘은 이제 공연 끝나시고 저희가 이제 퇴근길을 모셔다 드리기로 한 거고 퇴근 메이트로 종훈 씨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아니, 펜트하우스 끝나서 꽤 됐는데 아직도 만나세요, 두 분이? 아직도. 우선 오늘 공연을 보러 왔고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또. 드라마를 해서 친하게 지내다가도 작품 끝나면? 작품이 달라지면 잘 못 보잖아. 그죠,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저희가 같은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잘 됐다. 요번 작품 뭐예요, 그럼? 이번 작품도 SBS 네, 저희가 지금 시즌1은 다 찍었고요. 아, 벌써요? 네, 시즌1을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다음 달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하고요. 어? 고시네.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아, 얼마 안 됐네. 아니, 근데 티저 보는데. 티저 나왔네. 티저? 아, 나왔어요, 나왔어. 네, 티저 있어요. 7인의 탈출? 맞습니다. 7인의 탈출. 근데 약간 좀 무서울 것 같던데. 아니, 잠깐만. 세던데. 펜트하우스 제작진이죠? 맞아요. 그래, 그 작가님하고 감독님하고. 저주받은 섬이야.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7명뿐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역시 우린 쫓다니까! 영원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그런 적 없어. 확실하게 밟아놔야 더 이상 나대지 않겠지. 무슨 짓을 했거든 막으라고! 그럼 난 또 빠지겠네. 난 그 두 조합을 좋아하고. 요번에 엄기준 씨가 악역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쵸. 윤종훈 씨가. 제가, 예, 네, 제가. 악역이죠. 굉장히, 예, 네, 나쁜. 우와. 근데 그 이런 건 다 어차피 기사랑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럼요, 그럼요. 나는 애매해서 지금. 애매해. 아,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역이에요, 선역. 선역, 선역. 그 이미지 자체가 완전. 예. 네. 근데 약간 입체적인 거구나. 그래, 그치. 예. 재밌겠다. 며칠 전에 한강 저쪽에서 술을 먹다가 어디서요? 보수부지 쪽? 네네 저쪽에 온이라는 데 그 앞에 이렇게 아~ 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맥주 한 캔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즐기시는구나. 혼자? 아 진짜? 네.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시나 보다. 혼자 잘 돌아다녀야 돼. 알아볼 거야. 지금 뭐 마스크 쓰고 모셨습니다. 아. 아니 진짜 난 너무 궁금한 게 오빠는 어떻게 다니시길래. 아니 나는 난 눈만 보고 알아. 아 눈이 이뻐. 맞아. 쌍꺼풀 눈이 이뻐. 아 그러네. 마스크 쓰면 눈만 나오니까. 눈이 너무 이뻐. 아, 맞아 맞아. 나는 가리고 다니는 게 좋아. 혼자 잘 다니세요? 네. 혼자도 잘 다니고 저희 집에 엄청 잘 있어요 서로. 근데 가끔 기준이 형 이제 놀러 갔을 때는 기준이 형 어느 정도로 혼자 잘 놀고 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집에 이만한 총이 있는 거예요. 집에 이만한 총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총이. 이만한 저격총. 아 그러니까 비비탄. 요만한 요 그 흰색알 있잖아. 비비탄 총. 비비탄 가스총이 진짜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그게 근데 하도 진짜 너무 요즘에 진짜처럼 나오니까 되게 무겁고 이걸 이제 땅바닥에 딱 고정시켜서 조준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20kg? 어. 그게 실제처럼 만들었구나. 저쪽에 표정을 놓고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집에서. 월미도네 월미도야. 네 진짜. 그래서 형. 아 형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혼자 맞추고 혼자 인형 하고 그렇게. 야 해봐 재밌어. 막 재밌다. 나도 왜 사고 싶어졌어 갑자기. 괜찮네. 따라 사겠네 따라. 재밌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펜트하우스에서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나셨으니까 친해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인상, 첫인상은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해. 아, 친해지기 전에? 알아가기 전에. 기운이, 사람 기운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날카롭거나 좀 예민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배우들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운 자체도 그렇게 풍기고 있어서 아, 저 사람은 좀 약간 꺼려해야겠다. 쉽게 친해지지 않겠다. 많은 뭐 사람들이 뭐 이미지가 형이 좀 뭐 날카롭다, 뭐 예민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같이 있는 기운이 와. 그렇지가 않아서 의외로 분위기 메이커시대요, 촬영장에서. 맞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내가 그때 펜트하우스를 너무 재밌게 보니까 엄영이 씨한테 많이 물어봤거든. 그 엄기준 씨 어떤 분이냐고. 분위기 메이커라는 거야. 너무 밝고.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 후배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 편안하게 해주고. 어쨌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동작업인 거잖아요. 스태프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다 같이.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이 현장이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 막 괜히 막 서로 막 좀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런 저런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명이 먼저 꺾고 들어가면 좀 편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되게 현명하시다. 사실 기준이 형이 제일 형이잖아요. 응. 기준이 형이 제일 솔선수범 하는데 그 밑에는 그냥 다. 아, 그렇지. 아, 기준이 형이 제일 위였구나. 아니 우리가 계속 이제 엄기준 씨가 이제 뭐 원조 냉민함이다, 차가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그 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 SNS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접 쓰시는 그 말투가. 어, 이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시는 부계정인가 싶을 정도로. 아, 진짜? 따뜻해? 아, 너무 귀여우세요. 아, 진짜? 응. 몇 개가 있는데. 아, 야, SNS.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티콘을 좋아하셔. 웃음이랑 요거, 이거를 좋아하셔.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 물결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귀엽다. 용, 용체 이런 거 좋아하시고. 용. 우회가 80만이야. 우세용. 좋은 사람과 같이 연기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재윤이 형, 조재윤. 이거 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단태가 이미지가 있는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주단태라 그런가? 이런. 아, 나 이거 못 봤다.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그래,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라 평소에 말투가 좀 이러세요? 팬들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늘 존댓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자 느낌도 비슷해요. 그치? 문자도 그러세요? 그래요, 물결. 뭐 근데 또 이 얘기를 누가 하다 저도 물결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또 나이 든 사람 같은 거. 물결? 아, 물에서 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마치 물결이 없으면 너무 좀 약간 딱딱하고 야박한 느낌? 근데 두 분 다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게 연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졸이고요. 아니, 연기를 전공 안 했어. 고졸. 근데 그 얘기 많이 해요, 둘이. 우리 둘 다 고졸이. 근데 연기를 전공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연기에 확 꽂힌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일은 못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플랜 B씨는 없었네.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뮤지컬 앙상블을 한 맞아, 태생이 뮤지컬. 뮤지컬 맞아, 맞아. 저 뮤지컬 뒤에 앙상블을 5, 6년 정도 하다가 대학로 소극장에서 첫 주연을 맡은 게 2000년도니까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그리고 방송 이렇게 딱 정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공연을 안 놓고 그렇지. 아, 작품 활동 이게 사실 이게 오랜 시간 빌드업을 해오신 거네. 맞아요. 그런 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20대를 사실 공연으로 거의 다 보냈고 형도 20대를 공연으로 다 보냈고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둬야겠다라는 고비는 없었어요? 한 번도?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랑 누나랑만 살았을 때 저도 이제 앙상블 하고 있고 그때 머리도 썩 시원치 않고 이런 와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일병에서 상병 올라갈 때 한 10개월, 11개월 있었을 때쯤 말뚝을 박으면 5년 동안 얼마를 먹어서 나갈 수 있다 직업군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잠깐 이제 요 말뚝을 박을까를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나 그렇게까지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너한테 원망 듣고 싶지는 않으니 그냥 나와서 네가 뭘 벌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말 두근 박지 마라 그래서 그냥 그때가 유일한 고비였네. 처음. 네. 그 어머님을 도우시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건 거죠. 어머니 혼자 장사해서 이제 키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그때 그래 너라도 벌어라네 너무 힘들다 이랬으면 오늘날 배우 옮기지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네. 감사하네. 두 분이서 지금이야 뭐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아 그래도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마음을 잊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아직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지각하지 말자. 지각. 아, 멋있다. 진짜. 정시에 나타나는 스타일이에요? 좀 일찍 나타나는 스타일? 살짝 일찍. 후배들이 불편해요. 왜냐면 돌직 가야 되잖아. 그러지 마. 후배들은 현장 가자마자 정기준 선배 오셨어요? 그럼 저기 차 있어. 아유. 아, 완전 모범적인 스타일이시구나. 진짜 짱이다. 성실하시구나. 주위에 그런 형들을 또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세요? 꼭 지키고 있는 거? 네, 저도.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마루라고 저 강아지? 네, 제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산책을 진짜 사활을 걸고 하거든요. 어머나! 이 친구가 두세 분씩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갈 때마다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행동. 너무 좋아해.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저도 혼자 자, 나도 처음 이제 현장 나가는 것처럼. 마루한테 배우네. 네, 야. 네, 진짜. 모두가 선생님이야. 네, 맞아. 네, 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그러면 엉기준 씨는 멘탈 관리법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잘 이겨내는 스타일이죠. 좀 무던하게. 네.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그게 좋네.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쟨 저런가 보다 하고. 아니 뭐 성향이 안 맞는 감독을 만날 수도 있고 상대 배우가 진짜 정말 비호감인 배우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리고 현장에서의 매너가 너무 별로거나. 만나봤죠. 다 만나봤잖아. 근데 스트레스 안 받아. 너무 짜증나. 걔만 보면 열받아. 짜증나. 쟨 그런가 보다. 감독인데 남들은 한 3시간이면 끝낼 걸 막 6시간씩 찍고 이게 혼자 아타는 감독들 있잖아. 그거는... 다시 갑시다. 아니요, 그거는 전 그 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의 영역이니까? 그분은 감독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 감독인데 다 찍었어. 막 어우 막 불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오케이, 그거 좋았어 이랬는데 아이고 녹화 버튼 안 눌렀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오늘 카메라 감독이 그런 바보 짓을 해. 몰라! 근데 제가 아이고 이제 똑같이 궁금했던 거예요. 형, 현무 형이랑 이제 도현 씨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야, 형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법을 터득을 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다 담아놓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저만 손해고. 내 손해고. 되게 현명하시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게 마음이 똑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래 걸렸죠, 저도. 살면서 화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 많죠. 그럼 어떻게 나와. 다스려요? 이게 머리로는 자꾸 이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엉기준 씨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다. 되게 예민하신 나도. 분인 줄 알았는데 나도. 너무 소탈하시고 맞아. 되게 털털하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에 오래 안 담아. 옛날엔 못 그랬죠. 옛날엔 못 그랬죠. 너무 현명하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생기시고 좀 편해지신 거예요? 늙은 거죠. 노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늙은 거 아니지. 현명이 근데 너무 잘 돼주시니까 역으로 우리가 되게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은 너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제 형동생인 건 너무 느껴졌는데 너무 사랑하죠. 이제 배우로서 보는 기준이 형은 어떤 사람이고 종훈이는 그래 친분을 배우로서. 떠나서 배우 윤종훈 냉정하게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철두철미한 스타일이구나. 정말 뭘 열심히 한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바스트를 딸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정도까지 안 해줘도 되거든요. 똑같이 풀샷이든 뭐. 그게 본인과 약간 약속 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봐야죠. 같이 연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형이 좀 과찬해 주신 거. 근데 저는 기준이 형이 사실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연기적으로.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동생들은 엄청 챙겨요. 아 진짜. 네. 챙기고 싶은 사람 많지. 뭐. 그 성격이잖아. 그 안에 제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야. 그냥 모든 게 아름다워. 다행이야. 너무 모든 게 아름다워서 다행이야. 막 한번 제가 어떤 같이 예능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카페 그 먹고 태교부랑. 뭐, 네. 뭐 그런 네. 그런 아. 그런 예능을 하는데 아. 이제 제가 좀 빨리 만났으면 너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나. 그 얘기 하면서 갑자기 눈이 팍 커지더라고요. 와 형을 몰랐던 그 시간이 네. 너무 아쉬워서 웬일이야. 네. 저는 진짜 20대 때 밥 한 번, 술 한 번 사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금 와서 보면 약간 한까지는 아닌데 서러움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만약 혹시라도 내가 술이나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진짜 사줘야지 하는데 기준이 형이 딱 그 저의 좋은 형 선배의 모습을 하고 있고 와. 그리고 나도 기준이 형처럼 좋은 선배이자 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이제 막 또 지금 너도 많이 사잖아. 그러니까 동생들 저도 그러니까 이제 형의 거죠. 영향을 받아서 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이 이어진 거지. 와 근데 진짜 너무 최고의 칭찬이다. 완성형의 인간이다라는 거. 인성적으로나 연기적으로나 맞아요. 아니 저희가 아 그것도 있었어요. 참 아니 이제 7인의 탈출 촬영하는데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또 뭐 1화도 찍다가 6화도 찍고 막 섞이죠. 뭐 이렇게 섞이면서 찍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꽤나 오랫동안 같이 연기를 안 한 거예요. 촬영 시작했는데도 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만났나 하여튼 그랬는데 둘이 했는데 진짜 제가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진짜 아 이거지 막 이랬어. 막 그래 이거지 막 이러면서 막 집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 혼자 혼술을 이렇게 제가 또 약간 힐링이 이제 다큐멘터리 틀어놓고 혼술하기? 네 혼술하는 힐링인데 기준이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여운이 계속 남았구나. 그래서 형 오늘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고 형 만나서 너무 연기가 아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문자를 보냈으니 갑자기 형도 안 자고 혼자 똑같이 서로 집에서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는 두 분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지금처럼 영원히 변치 마시고 좋은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저 우는 거예요. 웃겨서 웃겨서 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웃나요. 아니야. 그래요. 이거 웃겨서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웃겨서 우는 거 아니야. 감동하고 우는 거야. 누가 웃겨서 그렇게 울어요. 형도 저 늦게 만나서 그러니까, 아쉽죠? 그치. 자리 피해드려야 되는데 늦게까지 잘라놓지 말자. 아이고 어머. 여러 이제 작품도 워낙 다양하게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그러니까 딱 대중들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배우면 좋겠다. 저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배우가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요즘 늘 한 색깔만 들어와서 왜냐면,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려고요. 아, 보여준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 아 로코 찍으시면 너무 좋겠다. 로코 제작해 주세요. 제가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와요. 동훈 씨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진심으로 진짜 월등하게 연기 잘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연기 하나만으로도 작품 볼만하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 형의 제일 멋있었던 말은 지금 형이 이제 주연과 항상 주요 배역을 하고 있는데 형이 또 내려오는 어떤 그 시점을 허심탄회하게 그때쯤이면 내가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때도 게 그때도 관대하게 열려 있어. 나는 그래서, 관대야. 그래서 야. 와. 좋다. 대단하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나이는 먹는 거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일단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제가 운전을 해서 백으로 모셔드리면서 끝나는데 술을 드셨으니까 고주망태라 지금 제가 운전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고주망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딱 벌써 지금 그러게. 아 진짜 좀 아쉽다. 한 시간만 더 촬영하면 안 될까? 뿌듯해라. 한 잔만 더 할까요? 한 잔만 더 해. 그래. 한 병만 더 주세요. 한 병만. 한 병만 더 하고 우리 여기서 끝낼 테니까 제작 씨는 이제
fit good, so I took the doors out the deep. Okay, I see a brother holding your seat, no beef, but I'm trying to get the noise you release. Don't take my talking to your own. I can keep it. 이번에 멜로 씬은 없어요. 뭐 별명 중에 키스 장인이란 별명도. 키스 장, 어 맞아 맞아 맞아. 키장 키장. 키장이구나. 이번에도 그런 애정신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어, 네 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스 장인일까요? 키스 서희 서희 정도로 갈까요? 키스 서희 서희 정도로 갈까요? 키스 서희 너무. 키스 서희요? 장인. 정신. 국민 개그맨 할 소리예요? 아니요, 저 그냥 국민이에요. 국민이시군요. 저 국민이에요. 근데 키스 뭐라고? 사위. 장인이니까. 장인은 사위니까. 못 들은 척 하세요. 장인이니까. 아우, 나 이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 아, 그래도 한 분이 웃어주시니까 뿌듯하네. 아니, 두 분이 웃으면 후하셔. 그러니까. 후하신 것 같아. 해퍼, 해퍼. 박한 거보단 낫지 않나요? 그럼요. 맞아, 훨씬 낫죠. 형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저기 황정음 씨 나오잖아요. 맞아요. 황정음 씨는 어떤 역할? 그 7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고. 그럼 키스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나는. 키스는 누구랑 하냐고. 키스는 누구랑 하죠? 그거 비밀입니다. 어? 비밀하시는 건 안 될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